가자 올렸죠? 새 신년사를 받으면서 저는 우선 위대한 김성 대원 스님에 대한 생각이 났습니다.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젊으신 김종현 장군님께서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시고 우리 인민들 앞에 나서서 늠름한 그 음성으로 연설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조국에 대한 미래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원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앞으로 일을 더 잘해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이 그 위협을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서 우리 전체 인민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. 우리가 이제 신년사를 받았고 정말 이제 우리 조국의 희향하는 날이 정말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은 불호한 그 감정을 받아놨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어버이 신원님께서 뜻깊은 소리를 맞는 언나라 인민들에게 하시던 그 신년사, 신년사를 이제 그 우리가 접할 때 구심정, 구대려고 정말 그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이 그 이 순간 영상이 우러를수록 우리 심정, 앞으로 이제 그 우리가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받들어서 장군님의 전사, 제자로서 본분을 다해 나가겠다는 그런 결의를 더욱 굳게 가다듬게 됩니다.